안녕하세요. 2020학년도에 한국외국어대학교에 편입하게 된 손민정입니다. 입시 미술을 준비하던 저는 재수를 하게 되었고 마음을 다잡고 한 재수 결과도 그다지 좋지 않아서 마지못해 지원한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네, 마지못해 지원한 학교도 거리도 너무 멀어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편입을 알아보던 중에 김영 편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어휘는 정말 중요해서 편입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은 날부터 시험장에 들어가는 직전까지 계속 단어장을 붙들고 외워야 합니다. 저는 정병원 선생님의 V시리즈 보카와 김영에서 자체 제작한 MVP 보카를 주로 봤습니다. 오늘 외운 단어는 반드시 내일 또 까먹게 됩니다. 오늘 외운 단어를 내일 또 반복하고 내일 외운 단어를 또 모레 반복하는 과정으로 계속해서 누적 복습했습니다. 문법은 강남 김영 플러스 조수연 선생님의 수업이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문법 파트별로 제목별로 정리해서 수동태면 수동태, 분사면 분사 이런 식으로 제목만 보고도 내용을 떠올릴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논리에는 방향성을 나타내는 단어가 있고 키워드가 되는 주로 잘 나오는 논리형 단어가 존재합니다. 정병원 선생님의 논리 수업에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잘 정리해 주셔서 원래 논리가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이후에 쉬워진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독해는 자신만의 독해 방법 정립이 정말 중요합니다. 독해 과목은 양치기만 해서는 절대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저는 한 문제를 풀더라도 틀렸으면은 왜 틀렸는지, 단어를 몰라서 틀렸는지, 구문이 해석이 안 돼서 틀렸는지를 정확히 짚고 넘어가서 해결하는 방식으로 실력을 길러 나갔습니다. 3월달에서 5월에는 기초가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단어와 문법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때 MVP 보카를 최소 10회독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천일문 심화라는 책을 빠르게 본 다음에 편머리 독해 기본편을 사서 틈틈이 풀었습니다. 6월에서 8월에는 지금까지 쌓아온 기초를 토대로 탄탄하게 밟고 올라서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때 정병권 선생님의 V시리즈 보카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9월부터는 기출문제풀이를 시작하여야 합니다. 연습할 때 50분 정도로 시간을 잡고 문제를 푸니 실전에서 시간이 부족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12월부터 시험 마지막 날까지 실력을 올린다는 생각보다 지금까지 해온 공부를 정리하고 실력을 유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는 많은 학생들이 원서 접수 준비 등으로 공부가 잘 안 됩니다. 이때 끝까지 남아서 공부하셔야 정말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합격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점은 포기하지 않는 태도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저는 앞선 결과로 인해 몸과 마음이 너무 지쳐서 한국 외대 시험을 포기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초심을 다잡고 그 다짐과 초심은 한국 외대 합격의 영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11월 배치고사를 본 뒤 슬럼프에 깊게 빠졌습니다. 저는 그냥 하루 정도 쉬어줬는데요. 그래도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서 최소 하루에 15분 정도라도 단어를 보면서 쉬었습니다. 쉬고 난 뒤에는 공부가 더 잘 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학벌 컴플렉스가 좀 심해서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을 제 1 목표로 삼았는데요. 그래서 지원할 때 저는 흔히 말하는 메이저과 비메이저과를 섞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김영의 실감 모의고사가 정말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편입시험이 치러지는 학교에 가서 직접 모의고사를 치를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실제로 한국 외대에 직접 가서 실감 모의고사를 치렀고 이 경험이 합격에 큰 도움을 줬습니다. 1%의 가능성이라도 존재한다면 달려드세요. 도전하세요. 노력하세요. 그러면 합격의 기쁨으로 짜릿하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먼저 곁에서 든든하게 지원해 주신 부모님, 그리고 또 저희 언니, 또 친구들에게 너무너무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김영 플러스 강남점 직원분들, 담임선생님들, 교수님들에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특히 조소영 교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거침없이 도약하라 기념 편입 화이팅!